2019년 9월 5일과 6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서울시향의 정기공연 2019 서울시향 만프레드 호네크의 말러 교향곡 1번 미리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황장원 선생님 모시고 여러 가지 작품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공연에 가기 전에 이 작품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보고 가면 훨씬 좋겠죠? 그렇죠. 뭐 보통 서울시향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강의에서는 뭐 음악도 들려드리고 뭐 네. 이러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그런 부분은 좀 생략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거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의 첫곡 미리 살펴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인데요. 이 곡의 특색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너무나 유명한 명곡이죠. 뭐 바이올린 협주곡의 뭐 제왕이다, 뭐 바이올린 협주곡의 아담이다, 뭐 이런 식의 네. 별명도 갖고 있는 그런 협주곡인데, 여기서 뭐 바이올린 협주곡의 아담이라는 것은 그럼 바이올린 협주곡이 2부도 있을 거 아니냐, 뭐 그렇죠. 그런 생각을 2부는 하시겠죠. 어떤 곡일까요? 2부는 맨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아, 바이올린 그렇군요. 협주곡 2부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곡을 아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뭔가 좀 남성미가 좀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규모가 장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음악사적으로는 뭐 교향적 협주곡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곡 속엔 굉장히 좀 장대한 구성 속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굉장히 좀 위풍당당하면서 힘차고 기백이 넘치는 이런 면들이 있는가 하면은 바이올린 특유의 굉장히 감미로운 선율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녹아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마지막 악장에는 이제 농민들의 춤곡 같은 이미지가 포함이 되면서 이제 베토벤 음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들이 이제 골고루 다 나타나는 그러한 곡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무엇보다도 베토벤 음악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도 투영되어 있다고 해서 고금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 최고 걸작이라고 불리는 그런 네.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주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중요한 그런 특색들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곡을 볼때 감상 포인트라고 할까요? 특별히 어떤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봐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카덴자에 관해서도 아주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런 곡이죠. 그렇죠. 사실 뭐이 카덴자 같은 경우는 베토벤은 협주곡을 쓸때 사실 피아노 협주곡은 5곡이나 썼잖아요. 그건 이제 피아노를 자기가 직접 연주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카덴자를 자기가 직접 이제 그 고안을 해가지고 연주에 반영을 하고 뭐 그랬었는데요. 하지만 바이올린 협주곡은 자신의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연주자들한테 맡겨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협주곡에서 카덴자라고 하면은 이제 악보에 보면 작곡가가 요 카덴자 부분은 작곡을 하지 않고 비워두는 네.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주자의 재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연주의 기량을 좀 마음껏 당신 마음대로 한번 자랑을 해봐라, 뭐 이런 장이 카덴자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뭐 조금 전에 뭐 교향악적인 협주곡, 교향적인 협주곡이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베토벤이 이 협주곡을 쓸 때는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뚜렷한 어떤 주관과 어떤 굉장히 원대한 구상, 이것에 따라서 곡을 썼기 때문에 사실 카덴자가, 그것도 자기가 쓰지 않은 카덴자가 개입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네. 그런 베토벤도 연주하는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덴자 부분을 마련을 해놓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덴자 부분은 이제 후대에 이 곡을 연주한 그런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남겨놓은, 이제 저명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남겨놓은 그런 카덴자를 오늘날 재활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20세기 초에 명바이올리니스트인 프리츠 크라이슬러가 남겨놓은 그런 카덴자나, 아니면 19세기 독일의 명바이올리니스트인 요제프 요하임, 이런 사람들이 남겨놓은 카덴자가 주로 자주 연주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외제 니자이라든가 미샤 엘만이라든가 나탄 밀스타인 같은 명바이올리니스트들이 남겨놓은 그런 카덴자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여기에 조금 더 현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뭐 알프레드 슈니트케 아, 같은 그런 현대 네. 작곡가의 카덴자를 사용한 경우도 있죠. 특히 뭐 현존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한 명인 기돈 크레머가 또 네. 연주에서 선보여가지고 유명해진 그런 카덴자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베토벤이 이 곡을 쓴 다음에 이제 요청에 따라서 피아노 협주곡으로 편곡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자기가 피아니스트니까 네. 이제 카덴자를 직접 써놓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베토벤이 바이올린 협주곡을, 피아노 협주곡을 편곡을 하고, 그 피아노 협주곡을 위해서 쓴 카덴자를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바이올린으로 또 편곡을 해가지고 네. 활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이번 공연에서 이제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줄 크리스티안 테칠라프 같은 경우에도 젊은 시절에 연주를 할 때는 이 베토벤 카덴자를 이제 편곡한, 전용한 그러한 카덴자를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번 공연에서는 테칠라프 자신의 직접 자신이 고안한 그런 카덴자를 뭐 연주를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또이 바이올린 협주곡은 1악장이 특별히 길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주 인기가 있는 곡이면서도 아, 1악장 감상하기가 좀 힘들다.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이 사실 뭐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걸작, 대작, 뭐 명작 이렇게 부르는 많은 곡들이 1악장이 특히 좀 어려운 경우가 많죠. 네. 더더군다나 이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뭐 1악장만 한 20분 안팎에 달하는 아주 장대한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으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1악장 왜 이렇게 길어? 지루해?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심심찮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이곡잘 몰랐을 때는 네. 아, 이 곡은 너무 길어, 피곤해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 곡이 이제 얼마나 멋진 곡이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매력적인 곡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1악장에 적용된 이제 소나타 형식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지식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나타 형식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소나타라고 부르는 그런 제목으로 부르는 곡들에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악곡의 형식인데요. 그러니까 뭐 피아노 소나타나 뭐 바이올린 소나타, 사실 뭐 현악사중도도 소나타 일종이고요. 그리고 또 교향곡도 오케스트라가 연주 하는 소나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고전주의 시대 이후에 작곡된 협주곡들 같은 경우에도 1악장에는 소나타 형식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소나타 형식이란 무엇이냐? 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소나타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악을 하나 들으면 어떤 곡이나 어떤 악장 같은 것들을 들을 때 중요한 음악적인 소재들이 일단 등장을 하고 그게 좀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서 음악이 이어져 나가죠. 그걸 이제 주제선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소나타 형식은 그런 주제선율을 조금 더 뭔가 효율적이고 또 체계적이면서 좀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전개시켜 나가는 그러한 악곡 형식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가장 발전된 악곡 형식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소나타 형식에 의해서 작곡된 그런 곡들을 보면 먼저 제시부라는 부분에서 이제 주제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주제를 보통 이제 고전주의 시대에는 2개 정도 제시를 해서 그 주제가 대비를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거기에서 음악적인 어떤 긴장감 같은 것들이 유발되도록 작곡가들이 설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유발된 어떤 긴장감, 그리고 또 주제라는 그런 소재들을 이후에 발전부라는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응용을 하게 되죠. 일종의 발전시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발전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주제들이 다양하게 변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그 주제들이 변형되고 또 발전되는 과정에서 음악적인 어떤 긴장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베토벤의 음악이 그런 발전부를 드라마틱하게 전개시켜 나간 대표적인 그런 곡들이고 이제 후대 작곡가들도 다 베토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발전부가 또 한동안 길게 이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긴장이 고조가 돼가지고 정점에 이르는 순간에 이제 보통 베토벤 음악은 재현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네. 발전부 다음에 나오는 재현부는 말 그대로 앞에 제시부에 나왔던 주제들을 다시 재현하는, 재등장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음악적인 기법을 통해서 발전부에서 누적되어 왔던 긴장이라든가 또 제시부에서 만들어진 주제 사이의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면서 음악의 어떤 안정감, 그리고 또 드라마적인 해결, 이런 것들을 의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재연부가 마무리가 되면, 그러니까 재연부에서 두 개의 주제가 다시 이렇게 쭉 보여지고 나면, 이제 종결부, 이제 이태리어로 코다라고 또 부르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 코다로 넘어가서 이제 그 악장 혹은 곡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곡된 곡을 이제 소나타 형식에 의한 악곡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소나타 형식이 협주곡에 적용이 될 때는 원래 소나타 형식의 제시부는
이제 기악곡에서는 이제 즉석에서 한 번 더 반복을 하도록, 왜냐하면 주제라는 소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각인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반복을 지정을 해놨다고 생각이 되는데, 협주곡에서는 이 주제를 반복하는 대목을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관현악에 의한 제시부가 먼저 나오고요. 우리가 뭐 또 도입부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대목에서 먼저 오케스트라가 주제들을 먼저 보여주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 독주악기가 개입을 해서 그때부터 제시부가 다시 한번 펼쳐져요. 이때는 이제 독주악기가 이제 주제들을 다시 한번 꺼내놓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이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에서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소재, 주제들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그 1악장의 흐름을 잠깐 떠올려 보자면, 먼저 팀파니 소리로 시작이 됩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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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 하고 이렇게 다섯 번 팀파니가 같은 음을 울리게 되는데, 이것이 이 곡을 전체를 하나의 어떤 일관성 혹은 동일감 같은 걸로 묶어주는 기본적인 모티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모티브는 어떤 사람들이 세워봤나 봐요. 근데 70여 차례나 1악장에 걸쳐서 등장을 한다고 네. 합니다. 근데 중간중간 이 모티브가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느냐. 때로는 뭐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음악을 조금 더, 고조시키기도 하고, 또 혹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기본 모티브가 중간중간 등장을 하면서 음악이 고조되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요 도입부, 팀파니로 연주되는 도입부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첫 번째 주제 선율이 이제 목관 파트에서 등장을 하게 되죠. 잠깐 뭐 음을 따라서 불러보면 네. 괜찮을까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단단단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주제 선율이고요. 그리고 조금 그 선율이 좀 오케스트라와 오케스트라에서 조금 더 웅장하게 발전이 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주제 선율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주제 선율은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런 식으로 진행된 네. 그런 선율이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 두 가지 주제 선율을 바탕으로 해서 1악장이 전체적으로 구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주제 선율들이 계속 중간에서 이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양하게 변형이 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양상, 그런 것들을 소나타 형식이라는 그런 도식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계시면 각 부분별로 단계적으로 음악이 발전이 되고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토막토막 음미를 하시면서 감상을 해나가시면 한 20분 정도 되는 그런 길이의 음악이 언제 지나갔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정도로 흥미진진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카덴자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카덴자는 보통 협주곡에서 재현부하고 종결부 사이에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물론 작곡가에 따라서는 뭐 위치를 좀 이동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아무튼 이 규모가 큰 1악장을 소화하시는 거 혹은 돌파하시는 게 이 곡의 가장 큰 과제이자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상의 관건이겠네요. 네. 그런데 소나타 형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작품을 분석해 주셔서요. 벌써 아주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된 그런 기분이에요. 아주 공연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이신가요? 네, 진심입니다. 네, 아무튼 이 장대한 1악장을 소화하고 나시면 이제 2악장이나 3악장은 상대적으로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죠. 네. 2악장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주 감미로운 칸타빌레 선율이 흐르는 그런 느린 악장인데요. 사실 뭐 이 느린 악장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또 투영이 되어 있어요. 일단 베토벤 하면 또 잘 알려진 명곡 가운데 전원교향곡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원풍의 어떤 울림 같은 것도 네. 들려오고요. 그 안에서 감미로운 선율이 흐르지만 마냥 뭐 아름답고 밝지만은 않죠. 그래서 이 베토벤이 살아가면서 느꼈던 어떤 고뇌라든가 어떤 아픔 혹은 슬픔, 이런 그림자들이 은근히 드리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또 느린 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가 이 느린 악장이 끊이지 않고 이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3악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되죠. 요 대목에서 또 바이올리니스트가 자기 나름대로 또 즉흥 연주를 펼치기도 하는데요. 네. 테칠라프는 아마 분명히 그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3악장으로 넘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농민 무곡풍의 그
일종의 춤곡풍의 음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베토벤 음악에 보면 이렇게 춤곡 리듬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그 분위기를 좀 더 고조를 시키고 뭔가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악곡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영웅교향곡 마지막 악장에서도 네. 테마가, 춤곡풍의 테마가 등장을 하기도 그렇죠. 하죠. 근데 이 그 영웅교향곡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춤곡풍의 테마가 쭉 고조되어 나가고 어떤 상승미를 발휘를 하는 그런 대목에서는 이제 베토벤 음악이 지향했던 어떤 정신성, 이상향 뭐 이런 것들을 또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토벤은 평민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세상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이 되고 개선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인데 네. 그런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가지고 축제를 즐기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곡을 마무리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이 아주 목표 지향적이죠. 네. 네. 아, 정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베토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이잖아요. 그렇죠. 베토벤 같은 대단한 작곡가가 바이올린 협주곡을 여러 곡 만들었을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베토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인지, 베토벤이 그 창작 시기 중에 그 시기에 꼭 이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베토벤의 악기는 피아노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 협주곡은 다섯 곡이나 네. 남겨놨는데요. 반면에 바이올린은 베토벤의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관심도도 좀 떨어졌을 것이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베토벤은 어린 시절에 바이올린도 연주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바이올린에 대해서도 악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작품을 보면은 이제 뭐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미완성의 바이올린 협주곡도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이 베토벤이 바이올린 협주곡을, 정식 바이올린 협주곡을, 이제 완성된 바이올린 협주곡을 쓴 시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이올린 협주곡이 쓰여진 시기가 베토벤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행복했던 그런 시기로 네. 이야기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시절에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네. 이제 연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 베토벤이 사랑하는 여인은 요제핀의 폰 다임 백작부인이라는 여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백작부인이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귀족. 이었습니다. 근데 베토벤 밑에서 이제 피아노 레슨을 받으면서 가까워져가지고 특히 이 요제피나 같은 경우에는 언니도 베토벤한테 피아노를 배우고 네. 오빠도 베토벤한테 피아노를 그렇군요. 배우고 그래서 집안끼리 굉장히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제피나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힘들 때 베토벤이 가깝게 다가서서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고 실제로 한 2, 3년 정도 이제 연인 관계를 지속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제핀에는 귀족이고 베토벤은 평민이다 보니까 네. 그 연애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았겠죠. 그렇죠. 신분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감정의 굴곡이나 기복 이런 것들이 베토벤의 작품 속에서도 은연중에 드러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쓴 그런 이유는 이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성성 뭐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 작품에 관련해서 정말 아주 풍성한 또 깊이 있는 설명 들려주셨는데요. 이런 설명을 마음에 새겨보시면서 공연장에 가신다면 아주 깊이 있는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재미있고 알찬 감상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설명에 있는 링크 통해서 음악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